일본 일정을 마친 국제원자력기구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늘 밤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로시 총장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의 야당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나흘 동안의 일본 방문을 마무리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류 끝까지 현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a long-term effort. 30 years, 40 years, maybe. This requires a number of preparatory measures which we are taking now. 후쿠시마 주민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설명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밤 한국에 도착한 뒤 이후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언론, 정부 관계자는 물론 야당 측도 만나 설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have received a request from the opposition party to meet, and I will do so happily. We are neutral. We do not take sides.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그로시 총장과 오는 9일 오전에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가 도쿄전력의 해양 방류 설비 검사에 대한 종료증을 오늘 교부하면서 오염수 방류 설비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도쿄전력은 관계자들의 이해 없이 오염수에 대한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올여름 예정된 방류를 앞두고 후쿠시마현 어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 등 주변국들과의 정상회담과 정부 관계자들의 접촉을 통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계속 구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